있거든요. 자, 힘 있는 선수들과 이제 대결이에요. 낮게 들어옵니다. 볼카드 원에 원. 타석에는 2번 타자 양성우. 첫 타석은 3루수 플라이 아웃이었습니다. 무조건 삼성 뭐 생각도 하기 싫겠지만 네. 지금 두산전에서 2패가 4대0으로 앞서다가 결국 뒤집어졌고 대구에서는 또 5대0으로 앞서다가 뒤집어졌지 않습니까?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삼성은 여기서 3대0에서 만족하지 말고 공격에서 계속 추가점을 내면서 네. 달아나야 되죠. 그렇죠. 오늘 이미 9개 안타를 뽑아내고도 지금 3득점에 그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몰아친 안타 개수에 비해서 득점이 지금 너무 부족하다는 거죠. 그렇죠. 지금은 양성호 선수 머리 위로 공이 날아왔어요. 118km의 이 슬라이더로 보이는데 손에서 완전히 빠졌습니다. 미안하다는 사인을 보내고 있는 김대우 선수고요. 그 순간적으로 양성호 명호께서 남다른 기술력으로 주먹을 빡 지금 양성호 타다가 지금 타율은 좋지만 지금 타석에서 김대호의 어떤 뭐 볼배합에 좀 전혀 좀 적응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네. 좀 하체가 전혀 5m의 빠른 볼인데 약간 벗어나면서 선두 타자를 내보냅니다. 오늘 It's now below.